과자 따먹기와 물총놀이와 지우개 피고 입 니 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7명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교과 지식에 치우친 공부 그리고 또 학원에만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의 자생성을 되게 잃어가고 있어요. 그것도 자꾸 놀아봐야 논다고. 근데 자꾸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지다 보니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50% 이상 아동은 놀이를 권리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충분히 놀아도 된다, 마땅히 놀아도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놀이큐 사업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 2시에 어디어디로 모여라, 수요일 오후에 운동장으로 모여라,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입니다. 저희가 파견하는 놀이 큐레이터가 놀이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데요. 동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이들 전쟁 좀 시켜드릴게요. 이 지역사회 나에서 이 온마을이 모여서 이 아이들의 이번 놀이큐 사업을 통해서 아동 친화적인 그 권리 보장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린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즐거웠다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. 부산이나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놀이큐 사업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내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놀이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. 옛날 뭐 전통 놀이 있잖아요. 뭐 비석치기나 뭐 고무줄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오찌 때 보니까 놀이가 엄청 많더라고요. 이렇게 많은 놀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놀 때는 부딪히면 막 울고 화내고 놀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서로 이제 부딪혀도 조금 참고 이해하면서 노는 걸 봤어요. 네. 서울에서 하고 있는 놀이큐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학교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바깥 놀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술래잡기 놀이도 하고 노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딱 동네에 너른 공터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고요. 모르는 친구들끼리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어색했는데 다른 애들이 잘 대해주니까 정말 재밌었어요. 2015년에 놀이원장을 만들기 전에 아이들 200인 원탁회의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놀이는 밑바닥이다. 놀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제이다. 놀이는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. 놀이는 그림의 떡이다. 정말 이런 아이들의 절절한 얘기들이 있었어요. 이렇게 놀이를 마을에서도 살리고 제도적으로도 살리고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, 그다음에 또 학교를 포함하는 지역 어른들이 조금 인식 개선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서울도 일하는데 이게 오전밖에 안 되니까 잠시 시간 비워서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희 엄마들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애들 여러 명이 더 와서, 더 많이 와서 더 즐겁게 놀다가 가는 거, 그게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거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.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른들이, 지자체가, 기업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.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같이 놀아요. 놀이 큐!